안녕하세요. 종갓집 며느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 감자 전분가루로 감자 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전분가루가 있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. 오늘은 한번 그 서리태 콩으로 소를 넣고 감자 떡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전분가루로는 익반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물이 뜨거 펄펄 끓는 거 지금 꺼냈거든요. 2컵 정도 돼요. 여기에다가 소금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타줘요. 이거를 녹여서 반죽을 할 거예요.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을 할 거예요. 건식이라 물을 많이 먹어요. 그리고 반죽은 이렇게 치대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되는데요. 이제 떡을 만들어 볼게요. 이 검은 콩을 불려놨어요. 불려서 이렇게 물기를 어느 정도 뺀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설탕 두 스푼을 넣어줘요. 소가 어느 정도 좀 달아야 되니까. 요 정도로 이렇게 설탕에 싹 입혀주게. 단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서리태 콩을 제가 따뜻한 물로 불렸어요. 반 컵은 조금 넘고, 한 컵은 안 되고, 4분의 3컵인가 봐요. 콩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런 모양이 나오게요. 이게 지금 너무 질어도 안 되고 너무 대도 안 되거든요. 터지지 않게 이렇게 모양을 해주면 돼요. 이렇게 자리를 딱 잡게 한 요 정도. 지금 전분 가루를 한 3컵을 했는데 한 번은 딱 먹기 좋은 양이네요. 더도 덜도 아닌 딱 간편하고 괜찮네요. 여기에다가 물을 좀 부어줘요. 채반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걸 깔고요. 감자떡을 하나씩 올려줍니다. 이렇게 지금 딱 맞아요. 뚜껑을 닫아주고 나서 얘네들 위를 올려야 되겠죠?
이렇게 해서 한번 쪄볼게요. 감자떡 맛있게 한번 쪄볼게요. 어느 정도 익어가면 반죽이 투명해 보이거든요. 감자떡이 투명해 보일 때까지 일단 쪄줘야 될 것 같아요. 잘 삶아졌어요. 되게 투명하죠? 뜨거. 좀 식으면.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줘요. 아우, 찰기가 장난 아니네. 전분가루로도 이렇게 감자떡 해 먹을 수 있어요. 제가 두 개를 먹었어요. 두 개를 먹어봤는데 안에 콩도 알맞게 익었어요. 정말 어우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반죽이 적당히 넣으니까 찰기가 장난 아니면 쫀득쫀득거려요. 모양은 좀 빠져요. 맛있어. 전분가루로도 감자떡 해먹을 수 있어요. 감자 전분가루로 제가 감자떡을 만들었는데요. 저 어렸을 때는 그 감자를 얼려가지고 그거를 전분가루 내서 그걸로 떡을 했을 때 새까맣게 나오잖아요. 근데 얘는 지금 투명하네요. 투명하고 맛있어요. 콩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